네, 총 5개 종목 지금 구성 보셨는데요. 지금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좀 분석해 볼까요, 과장님? 아, 이 중에서 첫 번째로는 한세 MK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동안에 최근에 약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턴어라운드가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영업이 흑자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이 회사의 최근 실적을 보면 최근에 2019년부터 좀 적자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도에 순이익이 한 400억 정도, 439억 원 적자였고, 2020년에도 230억 순적자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서 약간 10억대의 그런 적자 수준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한세 MK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잘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MBA라는 그 브랜드, 의류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좀 보여줬었던 회사인데요. 그래서 지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 수준의 이익을 내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회사가 이제 한세실업으로 인수가 될 당시에 이제 3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으면서 이제 한세실업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한세 MK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기업 가치는 뭐 600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한세실업의 인수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았었죠. 즉 이제 대형 이제 의류 기업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향후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제 사드 사태가 또 터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국내 시장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국내에 최근에 이제 골프웨어 시장이 상당히 지금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그렇죠.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 골프웨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세 NK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6년부터 지금 골프웨어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웨어에서 이제 LPGA라든지 PGA라는 이제 브랜드를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매출액이 좀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NBA 브랜드의 그 슬리퍼를 비롯해서 또 향후에는 이제 운동화 시장까지 좀 진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에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까지도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기업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인수 가격 3천억대에서 지금 뭐 600억대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이런 기업 가치가 좀 재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시작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오늘 5%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한세 MK는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3일 전이었죠. 네. 3거래일 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뭐 네. 기록을 하면서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제 골프 관련한 그런 퍼블릭 대중골프장 갈 관련해서 그런 좀 발언이 좀 나오면서 네. 관련해서 이제 국내 골프웨어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테마성 그런 그러네요. 이슈로 네.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해서 보셨다시피 주가가 워낙에 계속해서 시장이 소외를 받고 또 내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가가 좀 가볍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반증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주가 저점 부근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로는 지금 오늘 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4,900원 선으로 매수 가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목표 주가로는 한 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짧게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급등했던 거, 뭐 탈모를 포함한 이제 공약 이슈를 통한 어떤 급등, 단기 테마성 이슈였다는 말씀, 그리고 하지만 그 성장 모멘텀 자체가 골프웨어라든지 뭐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한세 MK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봐주신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와이런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덴티움도 지금 5% 정도 지금 빠졌는데 오늘 그 오스틴 임플란트 이후에 그 네. 관련 주들 조금 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스틴 임플란트의 횡령 그러한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뭐 덴티움이라든지 뭐 디오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 업체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러한 기대감이 최근에 또 주가가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주가의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오스틴 임플란트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경쟁 업체들의 좀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그런 횡령, 그러니까 어쩌면 개인의 그런 일탈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네. 사실상 뭐 그러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스틴 임플란트의 뭐 시장 그런 지배력을 좀 경고할 것이다. 이러한 또 분석이 좀 나오면서 좀 오늘 전반적으로 덴티움이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 상승을 뒤로하고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준으로도 한 6위권에 달하는 상당히 좀 큰 규모의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같은 이러한 신규 시장이 지금 개화가 되면서 향후 이제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내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또 신흥국 쪽에서 이러한 성장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2020년 부터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2019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이 좀 주춤한 그러한 흐름을 보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가 이제 치과 방문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향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되면 재차 이제 과거의 성장성을 좀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러한 매출액도 이제 과거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되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공장의 또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또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원가 절감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또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러한 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2019년도 한창 이제 성장세를 보일 당시만 하더라도 PR이 한 40배 이상을 또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충분히 지금 PR도 한 20배 언더이고 글로벌 피어 그룹으로 봤을 때도 PR이 한 30배 정도 이상에서 좀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 성장 추세에 있는 덴티움인데요.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할까요, 우리? 네, 오늘 뭐 주가가 한 5% 정도 좀 조정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하기 이전 가격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만 6천 원 정도 수준,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60일 중기 이평선이 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한 이틀 전 저점 라인인 한 6만 6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매수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으로는 한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버텨도 될 만한 종목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 장 막판까지 보시고 내일장까지 시초가 보시면서 한 6만 6천 원 선 온다면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에 조금 상승 추세 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바로 이제 좀 이슈가 있었죠. 어제 이제 노바백스의 코로나 19 백신이 이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오늘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좀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뭐 얘기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주가가 오른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한 이제 대형 이제 IPO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서 통상적으로 이제 기관들 그리고 또 이제 펀드에서 좀 물량을 좀 줄여 나가는 좀 굵직한 회사들의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또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러한 수급적인 그러한 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노바백스 코로나 19 백신이 이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백신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mRNA, 그러니까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백신, 그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이죠. 백신 대비해서 안정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이제 미접종자들이 좀 많이 좀 백신을 이제 접종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노바백스의 계약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지금 코로나 지금 백신을 지금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인 지금 GBP 지금 510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향후에 추가적인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런 성장 동력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뭐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저점 라인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수가로는 20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으로는 짧게 1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신의 식약처 허가 소식이 있다 보니 좀 착실한 매물이 나왔고 또 LG엔솔에 대한 상장 부분 그 유동성이 좀 몰린다는 그 부분 때문에 수급에도 영향이 있어서 오늘 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하고 또 버텨되는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